방송 50주년 기념법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도량을 청정케 하고 저희 오늘 법단을 잘 조성하는 명고와 명종을 쪽에서 스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군승 스님들이 군에 파송된 지 50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오늘 법회를 이렇게 법당 앞에서 야단법석으로 진행하는 것은 앞으로의 군승 50년을 내다봐서 명실상부한 군승 100년을 준비하는 그런 야단법석이 바로 이곳에서 군승법사 스님 다섯 분이 처음으로 부처님께 고불식을 올리고 자리에 계신다. 모두 삼귀 반야심경을 봉송하면서 오늘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군악대의 삼귀 반주와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우리말 반야심경을 다 함께 독송하시겠습니다.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한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악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험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만야 바람일까 주를 바라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섭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섭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계속해서 순국하신 호국의 영령들, 입적하신 군승법사님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군불교 역사 50년 동안 입적하신 군승 법사님들께서 모두 28분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부대중이 모두 함께 일심으로 추모하는 묵념을 다같이 올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50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를 증명해 주시는 총무원장 스님 또 군종교구장 스님께서 부처님 전에 헌화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정, 그 과정을 저희들 사진으로 담아봤습니다. 잠시 영상으로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법회 인사. 오늘 군송 화송 50주년을 맞이하여 공인되는 기념대법회를 증명하여 주시기 위해 함께하신 총무원장 은행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합장을 올립니다. 1968년 월남전 파병 당시 5명으로 시작된 군승 파송의 역사는 2018년 현재 136명으로 늘어났고 육해공군 전후방 각지 군부대에 400여 곳이 넘는 군사찰이 지어지는 대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50년 전 은사이신 청담대종사께서 도선사에 주석하실 때 파월 사령관 최명신 장군이 은사스님을 찾아와 군송 파송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일이 생각납니다. 이후 지난 50년 세월은 척박하고 어려운 전후방 각지 군포교 현장에서 눈물과 열정으로 채워나간 용맹 정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전후방 각지 법당도 없는 지나간 세월을 살펴보면 군불교의 역사는 군승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은 곳에서 알게 모르게 헌신과 노고를 보내주신 많은 사부대중의 눈물과 땀이 만들어낸 결정체였음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 군종교구는 지난 5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딛고 새롭게 시작되는 군불교 100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후방 각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과 함께하는 신바람 나는 군불교 존경받고 신뢰받는 군보교를 이루어내겠습니다. 군불교의 성패는 미래 한국불교 성패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분정교구는 군포교 현장에서 더욱 용맹정진할 것입니다. 오늘 분승 파송 50주년 기념배를 기점으로 우리 군종교구와 군승법사들은 자랑스러운 군불교를 위해 앞으로도 군포교의 현장에서 더욱 힘찬 걸음을 걸어나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종교구장 혜자 스님께서 봉행사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968년 최초로 군승 일기 다섯 분의 법사님들께서 파송이 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복포교를 위해서 여러 곳에서 활약해 주시는 법사님들이 네 분 계십니다. 한 분 법사님께서는 임적하셨고요. 오늘 세 분의 법사님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의 정진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오늘 군성 1기 법사님들께는 올해 임관한 막내 법사님들이시죠. 이제 51기가 되겠습니다. 51기 법사님들께서 1기 법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기 법사님 세 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군성 51기 법사님들께서도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봉식, 권호연, 권기종 법사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51기 법사님들도 단상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감사패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교 감사패. 법사님께서는 1968년 11월 30일 역사적인 군승제도의 시작을 함께 하셨고 열정과 헌신으로 군불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진하여 후배 군승들에게 큰 귀감이 되셨기에 군승파송 50주년을 맞이하여 그 공적을 오래도록 기리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불기 1562년 11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대한민국 육해공군 군승 1동. 네, 수해주십시오. 박수로 일기 법사님들의 감사함을 전하겠습니다. 네, 여섯 분 일렬로 쓰셔가지고 기념사진 하나 촬영하겠습니다. 네, 단상 정면을 좀 봐주십시오. 일렬로 쭉 쓰셔서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세 분의 법사님 또 51기 막내 법사님들 다시 한번 군불교를 위해서 더욱 정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법사님들을 대표해서 권기종 법사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은 조금 뒤로 나와주시고 네, 권기종 법사님께서 앞에서 네, 대표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다섯 분은 뒤에 예, 같이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0년 전 1968년 11월 30일에 육군의
제1기 5명의 군법사가 배출되고 이어 1969년에 공군, 1970년에 해군의 순으로 3군의 군법사가 탄생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법사의 수도 적고 각종 제도도 미비하여 열악한 여건 속에서 많은 애로를 감수하면서 업무가 수행되었습니다. 그러나 50여 년이 지난 지금은 140여 명의 법사와 400여 개소의 군법당이 있어 3군의 전후방에서 눈부신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간 각 군의 군종 업무를 총괄하는 군종감과 국방부 군종실장을 배출되었습니다. 실장도 참으로 장족의 발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반세기의 한국 불교를 돌아보면 1968년의 군법사 제도의 실현과 1975년 부처님 오신 날의 국가 공휴일 제정은 한국 불교의 큰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불교는 1700여 년의 역사는 찬란한 융성의 시대도 있었지만 억압과 순환의 시기도 없지 않았습니다. 조선조 500여 년의 불교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출가자의 도성 출입이 금지되기도 했고 스님을 중이라는 호칭으로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까지도 국정교과서에서도 스님을 중으로 표현되었고 사전유나 개인저술에까지도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교계는 그 어려운 시대를 거치면서 꾸준히 진화해왔습니다. 그 진화의 결과 중의 하나가 군법사의 탄생입니다. 이 땅의 청소년들은 그 어디에서도 불교를 만나지 못하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됩니다. 이 같은 공백의 중심에 군법사가 있어 그들에게 불교를 만나게 합니다. 군법사 제도는 한국 불교사의 길이 남을 위엄입니다. 축하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일기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권기조. 네, 법사님들은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봉식, 권호연, 권기정, 장만수, 이지혜 법사님 이 다섯 분의 일기 법사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리에 맞춰서 반배 3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불교의 상징 이곳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제50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가 봉행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대덕 근스님들의 덕화와 군승들의 씩씩한 마음이 장엄하게 어우러져 쌀쌀한 날씨마저 훈훈하게 느껴집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군불교는 지난 세월 동안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헌신적인 열정과 노력을 통해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140여 군승법사와 400여 군사찰이라는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발전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장병들의 마음의 안전과 군의 발전을 위해 어려움을 이겨낸 결과입니다. 군 보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보교와 전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육해 공군 전후방 각지에서 군승법사들이 보교와 전법의 원력을 세우고 각부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흉과 회통, 상생과 조화를 강조하면서도 국난을 맞이해서는 분연히 일어나 국민들과 함께한 호국불교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법고 장신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라 원광법사의 세수옥에 중 임전무 대정신은 화랑도의 근본 정신이 되었고 누구라도 이겨서 국가를 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군승 50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종단도 열심히 노력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선생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 선생님 자리에 잠깐만 계시고 저희들 유공자 표창 좀 수행이고 포교라는 사명으로 포교사 교육에 매진해 왔으며 특히 한국 불교의 미래인 군불교의 제가 지도자로 오랜 기간 군불교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였기에 군승 파송 50주년 군승의 날을 맞이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사진 촬영해서 잠시 정면을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관학교 서원 홍창호 목사님 매년 군승의 날 총무원장 스님께서 군승을 대표한 법사님들에게 표창을 해주고 계십니다. 표창 육군사관학교 호국화랑사 서원 홍창호 위 군승은 투철한 호국호법의 사명감으로 삼보호지에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불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제50주년 군승의 날을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장선생님 모시고 기념 수상하겠습니다. 포교 원장상 육군 군수사령부 대성사 현담 최훈 위 군승은 투철한 호국호법의 정 사명감으로 삼보지에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불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제50주년 군승의 날을 맞이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대동 다음은 같은 포교원장상으로 이 법사에게 수여하겠습니다. 네, 포교원장상 공군사관학교 성무호국사 기학 이진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역시 교장 선생님 모시고 함께 어떤 걸 주셔서 같이 사진 한 장 찍고 인연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민족의 중흥을 이끌고 국난 극복의 원동력이 되었던 호국불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1968년 월남전의 포연 속에서 시작된 군승의 역사는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삼국통일을 이룩한 화랑의 기상과 원력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시작되었듯이 지금의 군불교 또한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더욱 발전하여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며 통일의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지난 50년간 전후반 각지에서 국군 장병들과 동고동락해 오신 군승 법사님들의 헌신과 열정은 장병 신앙 전력화와 정신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병들 곁에서 함께하며 활기차고 건강한 경영문화 정착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군승 아픔을 로만지며 군의 전력 강화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의 미래까지도 개척하고 계시는 군종특별교구와 군승 법사님들 그리고 오늘 표창을 받으신 법사님들께도 경려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 포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는 군 불교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장차 한국을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군 생활 중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호국 정신으로 무장한 정예 수계 불자를 양성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장병들은 종교적 감수성도 예민하고 군의 환경은 포교에 가장 적합한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군 포교를 군종교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범종단적으로 집중 지원하고 적극 포교에 나선다면 군불교의 진영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의 미래도 밝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정각회 역시 군불교 발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낡은 군법당의 재보수와 교육관 건립 등 군법당 불사 지원은 물론이거니와 군승들의 교육과 안정적인 포교 종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 52년 군승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부처님의 가피가 국군 장병 여러분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합장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 불교계를 위해서 국회에서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 우리 조명 의원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군내도 신도 대장입니다. 저는 국군불교 총신도의 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국군 파송 50주년 군승의 날을 맞아 자리를 빛내주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은행 큰스님을 비롯한 대덕스님들과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후반 각급 부대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군불교의 공포와 장병들의 신앙심 고취를 위해 진력해 오신 군승법사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전 국군불자를 대표해서 감사와 힘찬 격려를 보냅니다. 현재 140여 명의 군승법사님들은 400여 곳의 군법당에서 최전방 지피 및 철책선 바다와 하늘을 지키는 10만여 명의 불자 장병들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위주 포교 활동과 각종 법회, 전법 도량인 군법당 조성을 비롯한 대소 불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불교 조계종 군종 특별고구
군종도구장 선복해자 스님의 지도와 해안 그리고 군포교에 대한 일념과 모든 군승법사님의 용맹정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군불교 총신도에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지원 아래 정기법회 및 순회법회 등을 통하여 군불자의 심신증장과 침묵도물을 위해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국불교의 역사적 전통을 개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호국영영천도법회를 18년 동안 실시하고 있으며 호국불교 발전을 위해 호국불교 세미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군불총 템플스테이 실시와 전방 소규모 군법당 단식비 지원 등 다양한 신행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우리 국군 장병들이 이 땅에서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불자로 성장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뜻깊은 날을 축하해 주시고 군불교의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시기 위해 자리를 빛내주신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큰스님을 비롯한 여러 대덕스님들, 국군불교 총신도에 대한 많은 후원을 해주신 각종 단체 관계자, 예비역 군승법사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불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 군불교가 좀 더 발전하고 국군불자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국방부 장관님, 장각회장님도 뵙기 어렵지만 별을 무려 4개나 단 장군님 뵙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분. 대표에서 기획실장 오심스님, 지무부장 요성스님, 사업부장 주혜스님, 서사실장 선배스님, 오부장 성효스님, 종회 수석부의장이신 장명스님, 또 여러 종회의원 스님들, 또 우리 그 도선사주리 광복스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조계사의 수석부의장님 비롯한 조계사 신도회장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 국회의원들 또 포교사 여러분들 예비역 군승 스님 또 제가 법사 스님들 감사드립니다. 다들 소개해서 올리는 것이 맞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중요한 해드리고 누구보다도 군포교의 최전방에서 노력해 주시는 군성 법사 스님들을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법사님들 차례 사분만 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특별히 전부 입고 오셨는데 여러분 큰 박수로 법사 스님들께 감사의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고 총무원장 스님과 교구장 스님께 특별히 좀 청해서 부탁드릴 일이 좀 있습니다. 오늘 발언문을 하기에 앞서서
군승 전시 가사를 부채민전에 봉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발언문을 비구니 군승 스님께서 대표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실 건데요. 여러분, 군승 50년사의 아주 중요한 일 하나가 우리 비구니 스님들께서 2014년에 최초로 입관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네 분이 지금 현역으로 계시는데요. 우리 비구니 표 스님 자리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원장 스님과 교구장 스님께서 직접 우리 비구니 스님께 가사를 수해 주시면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네, 훈련과 전시에 쓸 가사입니다. 네, 양법 신민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발언문 봉독하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유인물 발언문을 함께 참조하셔서 발언문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승 파송 50주년 기념 대법회 발언문. 대자 대리하신 부처님, 저희 군승들은 군승파송 50주년을 맞아 부처님의 해명을 밝히고 불구정토 구현의 힘찬 발걸음을 걸어나가기 위해 용맹정인의 서원으로 오늘 조계사 법석에 모여 확장하고 발언하나이다. 거룩하신 부처님,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전후방 각지의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우리 장병들과 함께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자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전법의 길에서 자, 길을 떠나자 라고 말씀하셨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힐 희망이 군불교에 있다는 사명을 잊지 않고 정진해 나가겠나이다. 이 땅의 국군 장병들에게 거룩한 불현을 맺어주기 위해 군승의 길을 걸어감이 자랑스럽고 영광된 길임을 알기에 장병들과 함께하는 전법 행자로서의 삶을 열심히 일구겠나이다. 용기와 희망의 부처님, 저희들이 부처님의 출가 정신을 되새기고 부처님의 용감한 육년 구행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하소서. 그리하여 문수보살님과 같은 지혜의 보검 지니고 보현보살님과 같은 광대한 원행을 닦아 우리 군 장병들에게 곧 중생의 어머니 관음의 화신 되게 하시고 마침내 지장보살님의 대원력 성취하여 법계의 중생 제도 원력을 마침내 성취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저희 군승들은 서원과 발언을 담아 거룩하신 부처님께 합장 발언하옵나이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 원사 석가모니불. 불기 2562년 군승 파송 50주년 기념 대법회 육해문군 군승 1도 사원소원 봉송하겠습니다. 기념하는 군승의 날 기념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국불교 미래인
혼불교에 큰 격려와 관심 부탁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협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순 법사님들께서는 총무원 계단으로 이동하셔서 총무원장 스님 모시고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신도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기념품을 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계시도록 하시고요. 우리 총무원장 스님 모시고 군성 법사님들은 총무원 계단으로 이동해서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념법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신도님들은 잠시 자리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우리 군승법사님들이 먼저 퇴장을 하시고 나서 퇴장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님들은 아직 나가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자, 3회 촬영하겠습니다. 3회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합장하고 촬영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촬영, 저희 합장하시고 촬영하시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군중교구 화이팅하고 촬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군중교구 외치시면 화이팅 하시면 됩니다. 군중교구!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만 외쳐보세요. 알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촬영, 합장 한 번 하시고 촬영하시겠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촬영하겠습니다. 군종교구. 네. 감사합니다. 촬영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 분이 첫사람들은 아닌가? 가사집 아까 그 군수 공주한테 드린 거 가사 그겁니다. 뭐 찾아가지고 지금 우리 마우스 지금 어디로 왔을지.